오늘부터 8강전이 펼쳐집니다. 오늘 이제 4강에 올라갈 네 팀이 모두 다 가려지는 날인데요. 네, 8강전부터 경기 방식 감독님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뭐 다들 알다시피 토너먼트고요. 지면은 바로 끝나는 게 되고요. 비기게 되면 10분, 10분 연장 가고 네. 마지막에 그 연장전도 승부를 못 내면 승부차기까지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8강전부터는 이제 승부차기까지 예, 8강부터는 지면 바로 이제 짐을 싸야 되는 그렇죠. 살 떨리는 그런 승부들이 오늘부터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8강 대진은 어쩌다 벤져스와 함께 이제 8강에 진출한 7개 팀의 감독 대표 선수를 모시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8강에 진출한 8개 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팀, 3전 2승 1패 A조 1위 광진구 중마축구회. 중마 화이팅! 예선전 12골을 기록하면서 최다 득점을 한 팀입니다. 막강한 공격력에 강력한 우승후보. 이 유니폼이 기억날 정도로 네. A조 1위 중마축구회. 예. 정말 잘하더라. 진짜 잘하더라. 폭발적인 공격력. 맞아. 죽음의 조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3전 2승 1패 A조 2위 강북구 번중축구회. 번중! 가자! 탄탄한 조직력과 과감한 슈팅으로 예선전 8골을 기록한 또 다른 우승후보. 힘든 조인 A조에서 2위. 8골이나 넣었어? 계속해서 3전 2승 1패 승점 6점을 하고도 A조 3위가 된 강동구 하나축구회 협회. 예선 두 경기에서 7골을 몰아터뜨리면서 화끈한 골 잔치를 보여준 하나축구회 협회. 아니, 성준이 아, 너무 다쳐. 너무 이쪽 A조가 공격력들이 좋네. 두 경기에서 7골. 네. 자, 다음은 야, 온다. 정환이 온다. 정환이 뛰어나오네. 예선전 덕분에서 온다. 정환이 온다. 정환이 남겨고. 우리다. 자, 다음은 3전 2승 1패 B조 1위 마포구 어쩌다 벤져스. 뛰어 반대쪽에 있습니다. 잔물 수비, 강력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어쩌다 벤져스. 벤져스 1위야. 2조 1위입니다. 2조 1위. 네. 자, 이번에는 예선 3경기에서 3전 2승 1패 B조 2위 서대문구 FC 하스. 화이팅! 예선 3경기에서 2실점 선수비 후 역습에 실속 있는 플레이로 8강행을 확정 지은 FC 하스 B조 2위입니다. 자, 이번에는 3전 2승 1무 C조 1위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 태풍팀. 태풍! 유일하게 무패를 기록하면서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아, 우승 후보 안 지금 결승전에서 만나야 되는데. 아, 여기가 제일 무서워. 태풍? 이름도 태풍이야. 어, 쎄지. 예. 한체대생들이 주축인 것 같아. 자, 이번에는 3전 2승 1패 C조 2위 중구 FC 비다. 비다! 찼다 하면 골. 한 경기 5골 오버 해트트릭을 달성한 골캐터를 보유하고 있는 팀입니다. 아, 피다. 강력한 우승 후보예요. 피다를 차라리 강릉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안 만나야 돼. 아, 피다 팀 역시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예요. 네. 세요. 자, 진짜. 이제 8강에 진출한 마지막 팀. 3전 1승 1무 1패 C조 3위 서초구 FC 이플. 이플! 탁월한 경기 운영으로 최강의 공수 밸런스 조합을 보여준
잎을 여기가 태풍이랑 비겼을 거야. 비교수는 잘하는 거네. 비교수는 잘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8강에 진출한 팀들을 예, 다 모셨습니다. 지금 8강에 올라온 8개 팀 가운데 네. 7개 팀이 2승을 했습니다. 네, 2승 정도는 해야 8강에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안주환 감독님, 이제 8강 예, 조 1위 진출인데요. 예,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일단 뭐 선수들이 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 출신 분들도 아닌데 이렇게 수준이 이렇게 높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렇게 굉장히 놀랄 만큼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네. 자, 그러면 예, 대진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예선전 세 경기 결과에 따라서 가장 성적이 좋은 순위 팀과 가장 성적이 안 좋은 최하위 팀이 대결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위, 전체 8위가 한 조, 전체 2위, 전체 7위가 한 조. 이렇게 해서 대진을 구성하려고 했는데요. 예선전에 같은 조에서 만났던 팀은 8강에서 만날 수 없다. 이거 미리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조별리그를 끝났는데 8강에서 같은 조의 팀을 또 만나는 거는 예,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저희가 미리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대진은 1위인 한국체육대학교 태풍팀, 7위 하나축구협회와 대결을 펼칩니다. 전체 2위 중마축구회는 8위 FC 이플과 맞붙습니다. 3위 어쩌다벤져스는 5위 건중축구회와 대결합니다. 4위 FC 피단은 6위 FC 하스와 8강 대결을 펼칩니다. 자, 8강부터는 토너먼트고요.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최선을 다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잠시 후에 8강전 제1경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전을 다짐하면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파이팅입니다. 파이팅!